요즘 금수저, 은수저, 무슨 수저,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수저, 저 수저 하면서 다들 수저 수저 하는데 나는 무슨 수저인지 알려줄게. 금수저, 은수저, 노수저, 그 어떤 수저도 아닌 어느 누구도 못 가진 이 세상 금보다 흔하지 않은 내가 짊어진 삶이라는 쇠. 그 쇠, 인생이라는 화로에 달궈 찍어낸 내 하나뿐인 수저. 너도 너만의 수저 하나 있을 거야. 그 수저로 세상을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수저가 뭐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딪히는 소리, 이 부딪히는 소리만은 메아리 칠 거야. 금수저로 먹으면은 밥맛이 더 좋나? 은수저로 먹으면은 병이 막 낫나? 내는 어릴 때부터 흙수저로 떠먹었다, 맘마. 근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자랐지. 잘 마. 금수저론, 은수저론, 흙수저론 또는 크리스탈. 수저 얘기 좀 하지 마라. 그래, 이것은 반말. 무엇을 먹느냐 보다 무엇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틀린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반박. 무엇을 먹느냐? 무엇으로 먹느냐?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? 진짜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? 내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. 살기 위해서 먹을 뿐이다. 수저론 치아라. 내는 내 손으로 먹을 거다. 아! 손, 그래, 손. 금수저, 은수저 뭐든 잡을 수 있는 대부분 갖고 있는 손. 태어나서부터 배웠던 잼잼, 서른인 아직도 쉬지 않고 난 매일 해. 덕분에 내일엔 더 강해진 양손엔 무엇을 쥘수 있을지 나는 또 기대해. 내 왼손에 황금 한 움큼 뜨고, 오른손으로 수저 본 예쁘게 뜨고, 금수저 내 손으로 만들 거야, 무한대로. 날 만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테니 어서 와서 가져가 네 마음대로. 예.